목포에선 소문날 대로 소문난 갑부의 콩물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물이지만 가장 큰 팬은 바로 영감님이죠. 한잔 먹어보실래요? 한잔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보약이 보약. 보약이라고? 응, 보약. 자, 이게 건강에도 좋아요, 콩이? 건강에 좋긴 세 살 먹은 애기도 다 알지. 진짜 콩이 좋다는 거 세 살 먹은 애기도 다 알지.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하는 걸 잘 안 먹는다는데 우리, 나는 진짜 잘 먹어. 옛날에는 배달할 때 이 콜라병에다 담아갖고 배달을 시작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는 그 눈 위로 개가 지나간 발자국밖에 없어요. 내 자리가 발자국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. 진짜. 통금 시간이 풀리는 새벽 4시 골목길의 정막을 깬 건 늘 성철 씨의 자전거 소리였습니다. 콩물을 알리기 위해 목포 곳곳을 누비며 배달을 했던 성철 씨. 매일같이 쪽잠을 자가며 새벽길을 나섰는데요. 배달이 서툴러 넘어지는 일이 잦았던 그는 때로는 버리는 콩물이 더 많았습니다. 그럼에도 새벽 배달은 성철 씨에겐 기회였죠. 양이 하나 늘어 두 개 늘어 또 배달한다고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우리 고객님도 모처럼 나와서 보면 배달도 된다 한번 시켜먹거든. 그럼 그 사람들이 다방에 가니 우리 콩물 먹으러 오더라고. 그래갖고 이제 선전을 많이 했지. 진짜 잠 안 자고 돈 벌었다 말도 거짓말 아니 진짜. 아니 이런 기회에 좋은 기회에 돈을 못 보면 차라리 딱 넓을 때 죽자.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고 돈을 벌자 그 말이지 그렇게. 기회는 항상 오는 거 아니니까.